요단강 넘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아마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40년 전만 해도 젊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당차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자기 자신도 나이가 들고 나서 가나안의 크고 단단한 성,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를 보니 두려움이 찾아왔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싹 사라질 상황을 만들어주시는데요. 바로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먼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정탐꾼들은 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몹시 긴장하고 있던 여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낯선 외부인들이었던 두 정탐꾼들이 눈에 띄고 만 것이죠. 소식을 들은 여리고의 왕은 라합에게 정찰병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라합은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없습니다.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는걸요.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정찰병들은 라합의 말을 믿고 성문 밖으로 나갔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 지붕에 숨어 있었어요.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거죠. 아마 정탐꾼들은 정찰병들이 왔을 때 아,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라합의 제안대로 숨어 있으면서도 저 여인이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웠겠죠. 그런데 라합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정찰병들이 떠나고 난 뒤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들었습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압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런 당신들을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둘러본 정탐꾼들은 라합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전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달라졌어요. 두려움 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두렵게 느낄 때가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꿈꾸고 소망하는 내일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크고 단단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믿음이 있는 우리를 두려워할 테니까요.